새누리당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2일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에 대해 고발 조치하라 했고 조원진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내로남불이 따로 없고 적발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모욕,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그들이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벌였던 언사와 행동은 추 대표 말 맞다나 입에 담지 못할 정도였고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현직 때 그분의 목 잘린 형상을 꼬챙이에 키워서 들고 다녔고 큰 공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그려놓고서 그 공을 발로 차대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차게 선동해 댄 그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박수치고 하던 자들이 현 집권 여당입니다. 심지어 국회 건물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알몸 그림과 합성 전시에서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던 자를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옹호하고 그런 일들을 벌인 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목을 자르겠다고 광화문 광장에 단두대를 들고 나와 설쳤던 자들을 촛불혁명이라 칭송하는 것이 집권여당입니다. 이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발언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체 어느 것이 모욕입니까? 대체 무엇을 모욕이라 합니까?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하고 괴멸시키겠다고 했던 그들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2013년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란 뜻의 귀태란 발언까지 했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근현이란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백정선이란 시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미친년이란 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막말들이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이 해온 언사입니다. 자신들의 한 일은 모조리 다 사라졌거나 잊었단 말입니까? 4월 28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태극기 집회에서 한 발언의 핵심은 4.27 남북회동은 원천 무효란 것입니다.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천안함 연평도 관련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 동의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 없는 판문점 발언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무시한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즉각 드루킹 특검이나 수용하라고 권합니다. 조원진 대표의 단 한마디에 대해 또다시 총 궐기한 듯이 보이는 여론을 보면서 드루킹 외에 여론조작 잔여 세력들이 총 결집해서 다시금 여론조작에 열 올리는 듯이 보일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중단하십시오. 2018년 5월 2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임지연이었습니다.